최강의 표창, 포코, 브롤스타즈 로보, 비비의 야구방망이, 레오니, 시전 중. 레온의 표창. 짠. 짠. 프랭크. 짠. 오늘은 크로우. 시전 중. 크로우의 단검. 크로우의 단검 세 개. 크로우의 단검 세 개. 짠. 짠. 단검을 만들어 볼게요. 크로우의 단검을 만들어 볼게요. 크로우의 단검은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로 만들 거고요. 이만한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검정색, 흰색으로 된. 그래서 검정이 위로 보이게 두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 접기. 세모 접기를 해서 펴서 또 한 번 세모 접기. X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세모 접기 두 번 펴서 지금 접은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작은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꽃가의 삼각형을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힌 선 기준으로 접을 거거든요. 지금 접혀있는 선.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 접혀있는 두 개의 선에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얇은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딱 일치를 시켜서 얇은 꽃가의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중심의 선까지 뾰족한 부분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단검의 밑부분이에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뒤로 돌려서 양 끝에 부분에 접힌 선이 있죠? 그 접힌 선을 그대로, 접혀있던 선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가운데 중심선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을 기준을 두고 이 끝부분을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중심선에 맞췄어요. 세로 중심선. 이쪽도 세로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작은 세모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은 접을 건데 여기 양 끝에 뾰족한 부분까지 일치를 거의 만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대충 이 정도 크기로 접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에 부분에 거의 맞게
세모를 접고 또 이렇게 세로 중심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 중심을 맞추면서 중심선 가운데 중심선에 딱 맞춰서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이쪽도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의자로 쫙 위쪽도 아래쪽도 다 세로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접었어요. 뒤로 살짝 돌려볼게요. 크로우의 단검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뚱뚱해요. 옆이 너무 뚱뚱하니까 너무 크니까 얇게 양옆을 얇게 접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부분 단검의 밑부분이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단검의 밑부분이 이쪽 오른쪽을 보게 하고 여기 작은 꽃가의 삼각형을 접었잖아요. 그 흰색 부분을 방귀모는 조금 위에 같이 꽃가의 삼각형을 같이 접었어요. 이렇게 일자로 되게 가로 중심선이랑 일자로 되게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고 여기가 너무 삐죽하게 튀어나왔으니까 또 한번 살짝 아주 살짝 꽃가의 삼각형을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끝! 완료! 이제 반대쪽으로 다시 해볼게요. 돌려서 여기 작은 꽃가의 삼각형 작은 꽃가의 삼각형 윗부분을 접었어요.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가 되게 여기 중심선 가로 중심선이랑 일자가 되게 얘도 일자가 되게 이렇게 꽃가의 삼각형을 접고 이 뾰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아주 살짝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완성! 뒤로 돌려볼게요. 짠! 짠! 크로우의 단검! 짜잔!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짠! 여기까지! 내일도 다른 브롤러 접어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